동대문구가 전라남도 보성군과 도농 간 교류 사업 등 우호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. 보성군은 전라남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녹차밭과 율표 해변, 주암호 등 아름다운 관광지를 보유한 관공도시로 지난 6일 오후 2시 이용부 전라남도 보성군수와 강복수 보성군의회 의장 등 12명의 대표단이 동대문 구청을 방문해 협정이 성사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양 지자체는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협정서에 서명했으며 기념품 등을 교환하며 도농 간 교류 사업 활성화와 상호 방문 등 우호 증진을 약속했습니다.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도농 교류 사업 추진과 상호 간 행사, 축제 방문 등 다양한 교류 활동 추진을 통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